이번엔 이제 115페이지 가시면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문제를 선택해서 풀때 이게 초이스에서 풀어드리면은 조금 빨리 갈수 있고 과정을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일단은 얘는 기억은 해야 돼요. 시장 실패 원인에 종류에 뭐가 있는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해드리는 게 뭐가 있었냐면, 불완전 경쟁이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규모의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해드린 게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은 위에 거 얘네 세 가지가 등장할 때는요, 그냥 종류만 물어보는 거예요. 15분 같이. 자,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종류만 물어본 거죠. 거기 보면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 시장. 이게 네 가지는 들어가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재화의 동질성이 있죠.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제목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만.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면 16번에 공공재 나오죠. 걔는 단독적인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는 건 이거 둘이라고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그래서 조금 더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성격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존재하고요. 얘네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 오니까 틀린 거예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들은요, 공공재를 통해서 이 얻어지는 편익 있죠. 편익은 소비를 하면서도 그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임승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하면은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죠? 아까 보니까 박재 무슨 불꽃놀이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그 불꽃놀이 갖고 설명해 준 거야. 공공재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17번 있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자,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에 보면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1번에 보면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무임승차 문제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근데 이제 답은 2번이죠.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은 틀리다는 얘기죠. 일반 이 공공재라는 건요, 내구재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정부만 생산 비용을 또 부담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서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된 건데 2번의 논리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공공재를 기초적인 걸 공부했으면은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 18번부터가 외부 효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공공재가 있고 외부 효과가 있으면요, 출제 빈도는 얘가 더 높아요. 외부 효과가. 그래서 우리 문제집상에서는 18번, 19번, 20번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세 문제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얘가 그 이전에 출제된 것까지 합하면은 한 7, 8번 출제를 한 거예요. 얘가 훨씬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 18번에 보시면 1번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인근에 주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뭐 유흥업소 같은 거는 들어서지 못하게 막게 돼서 주거환경이 보존이 되면은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요.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될 때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벽돌을 날라둔다든가 아니면 벽돌 한 장을 기부한다든가 그래서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성만 되면 그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부동성 같은 경우가 그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무슨 생산이 이루어진다. 예, 그거는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냐면요. 과대 생산에.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예,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럴 때 이 외부 효과의 문제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장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효과?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개입하냐면 정부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특히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써요? 어?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쓴다? 어? 뭐? 이럴 때 본인 실력이 나오는 거야. 어? 예, 지역지구제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 3번에 봤더니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간단하게 준 거죠. 예, 그런데도 이거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끝까지 안 보고 중간에 자기가 문장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리는 착각을 해서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9번에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1번에 보면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정의의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박처녀가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어. 병원에 가서 5만원 주고. 그러면 이 5만원이라는 가격은 의료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 예방접종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변 지인들이 본인으로부터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인들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박천여가 가가지고 나 때문에 독감 안 걸리니까 1인당 2,000원씩 내라 그러면 줘야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으면 주변 주민들에게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거기 4번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용의 제품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규제 전에는 무슨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과대 생산,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적정한 양을 생산하게끔 유도가 되더라. 근데 5번에 보면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의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면 주거의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틀리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의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둘 다 지역 이기주예요. 그죠? 님비 현상은 나딘 마이 백 야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건은 우리 집 뒤쪽에도 뒷마당에도 들어설 수 없다는 거고요. 플리징 마이 프론티어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앞마당도 오픈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예. 그래서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예, 거기 2번 지문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님비가 아니라 뭐겠어요? 핀피.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게 줘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요. 5번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지업 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할 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지인데 인근에 뭐가 들어서 있으면요. 공장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 이런 것들, 뭐 술집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게 되면은 주거의 기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 인근에는 주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들어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보면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있죠. 얘네는 무슨 비용을 부담시키냐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시켜요. 그렇죠? 예,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뭐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응? 사회적 비용. 자, 여기 보면 사적 비용이 있죠. 이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사적 비용.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라고 있죠.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하고요.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산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 비용이라는 게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즉 만약에 이 공장에서 제품 생산할 때 공해 물질이 유발이 되죠. 그러면 이 대기가 오염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질병이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도 진료비도 발생하지만 공해를 해결하게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화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거는 공장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의 외부가 유발이 되면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외부 비용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20번은 답이 2번이고요. 21번에 가게 되면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올바른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니은을 봤더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틀리죠. 증가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디귿을 봤을 때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박찬현이 경계에 와 있구만. 이게 넘나들게끔 넘나들 저기구만. 확실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 본인이 아는 게 나오면 맞추는 거고 애매 명한 거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거고. 그렇지? 열심히 해야겠네. 열심히. 나중에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주변에서 이제 남친도 소개시켜주고 그럴 거야. 네. 참 이게 또 올해도 관건이네. 강의하는 학원마다 이 처녀총각들이 다 있는데 다들 합격들은 해야겠는데. 그죠? 참 걱정이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신생아가 둘이 있어요. A하고 B가.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출생기념으로 100억 정도의 주식을 상속을 받으면서 얘가 태어났어요.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어요. 부자 할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면 얘네 둘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도 시작해서 뭐 언어민 어떤 영업 이런 거 쫙 배우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얘는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네가 성년이 돼서 사회 진출하려고 했을 때 공정한 스타트라인에 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계속 그 이후로도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장 안에서는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후손들에게 그 돈을 상속해 주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걸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조세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디귿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의뢰를 해보면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부의 외배역계약의 경우에 무슨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 예,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 토지 정책에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예, 여기는 용어들이 있죠. 예, 거기 보면 5번에 가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2종이 아니라 1종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종, 1종을 제목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게 틀렸냐 맞느냐를 알 수 있으려고 그러면 뭐를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이게 공법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법을 공부를 안 하고 1차만 듣게 되면은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대신에 출제자는 1, 2, 3, 4번 있죠. 걔를 일단 평이하게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애들은 계속 줘요. 거기 보시면 3번에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있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뭐라 그런다?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2번 문제 있죠. 예, 2번에 가게 되면 5번 지문에 토지적성평가제라고 나오잖아요. 예, 토지의 뭐,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건요. 시험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한 3, 4번 정도 출제를 했던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논리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문제 가게 되면요. 2번 지문에 가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예, 얘도 그냥 꾸준히 지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를 답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얘를 갖다가 용어 정도를 알고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토지 비축 제도라고 있죠. 예, 그래서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게 토지 비축 제도죠. 우리나라는 토지 비축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2009년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축된 토지를 누가 관리하냐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시험에 각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을 하죠. 그러면 요 토지를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시장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 돼요. 근데 요 매수라는 게 강제 수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토지 선매 제도에 따른 무슨 매수라는 거예요? 예, 협의 매수예요. 정부가 이 땅을 매입하고 싶잖아요. 매입하고 싶은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갑이 팔 의사가 없어요. 그럼 이걸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요. 대신에 토지 선매자를 지정을 하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의 시, 뭐 시라든가. 그럼 얘가 이제 우선 협상제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의사가 없었는데 나중에 얘가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얘가 우선 협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얘가 이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소유에 앞서서, 거래에 앞서서. 그게 토지 선매제도예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지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4번에 보면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예요. 강제 수행의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3번에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번에 보면 개발 부담금제라고 나오죠. 예, 요거는 정부의 시장에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돼요.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돼요. 각종 돈, 그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건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아시죠?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게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건 안 되고 있어요. 개발권 양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토지가 있을 때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을 때 그런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를 개발을 못하니까 재산권에 손실을 입게 돼요. 그거를 보상인 측에서 개발권을 발급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발급을 해서 시장에서 거래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이 100% 보전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권 양도제가 그렇게 썩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도입되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혹시 기억하나요? 오전에 했던 건데. 순서 기억하나요? 응?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 주택, 개별 주택. 그죠? 그래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기 그 122페이지 맨 상단에 4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개 들어가면 우리가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책 파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시면 토지용 규제 보면요. 2번 지문에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을 뭐 할 때? 규제할 때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이거라고요. 지역지구제. 그죠?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공법에서 배우셨는데 공법상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이 안에 들어가면 주상공록에 대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예, 이 문제에서는 저걸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거기 5번 문제 5번 지문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 거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는 이제,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5번에. 예, 우리가 4번 문제 있었죠. 4번 문제. 4번에 보시면, 토지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었을 때,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4번 문제.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걔가 틀렸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건 주상공록의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슬쩍 그렇게 해줘서 걔가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번 문제 있죠. 얘가 그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26회, 5번 문제는 27회잖아요. 그때 5번 지문에 이번에는 이 지역을 용도 지역을 구분한 거를 맡겨줬죠. 맡겨주고 틀린 건 4번을 준 거예요.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고 여기서 틀리게 준 거는 2번이에요,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놨죠. 그게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도시지역 안에 자 여기 칠판 보시면 여기 주거지역이 있죠. 주거지역을 가게 되면 얘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죠? 전용이 1종하고 뭐로? 2종으로. 일반이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여기는 뭐 예, 공동주택. 저층, 중층, 고층 이런 거잖아요. 층수를 대함. 이걸 바꿔버린 거잖아요. 2종 일반이 아니라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출제한 양반이 기본적으로 요 구조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느냐. 근데 이런 난이도는
공법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나오면, 학개론에서 나오면 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학원가에 보면은 5월 달에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1차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부의 밸런스라든가 이 문제가 단 한두 문제 갖고도 당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나. 그래서 5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준 거예요. 2번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6번 문제 있죠. 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출발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얘가 회차가 제일 빠르죠. 20회로. 거기 보면 4번에 이렇게 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이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래놓고 5번에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인과 같은 문제를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에 대해서 국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는 숙지가 좀 되셔야 돼요. 요즘 특히 토지정책상에서 잘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학계론서인 그렇다고 해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공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걸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하지 그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걸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다고요. 공법에서 당연히 배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7번에 토지 비축제도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비축제도에 보시면 거기 5번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놨죠. 우리나라의 비축된 토지는 누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토지은행이라는 명칭도 토지주택공사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을 들어갔을 때는요. 여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임대주택정책이 있죠. 얘는 출제 빈도가 높으네요. 얘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뭐가 있을 때 보조가 있을 때 얘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양주택정책 있죠. 분양주택정책 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우리나라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죠? 근데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어디에서? 응? 여기만 지금 돼요. 공공택지에서만. 민간택지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건물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까지. 그래서 작년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얘네가 기준이 돼서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는 이게 나오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선문양은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누구 위주에? 예, 이건 공급자 위주의 제로예요. 그래서 이 건설 자금에 따른 이자 있죠. 이걸 누가 부담해요? 이거를 수분양자라든가 주택 매수자들이 부담을 해요. 근데 후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누구 위주에? 수요자 위주. 그래서 이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을 누가 주냐면 이건 건설업자 있죠.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요. 근데 작년에 이게 처음 나왔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그렇죠?
그 간단하게 제목만 바꿔서 출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1번에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공급을 줄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근데 임대료 규제할 때 또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 논리가 뭐가 있냐면 공급만 감소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의 질도 떨어지고 임차자들의 주거이동도 제한을 시키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죠. 근데 4번에 봤더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요. 2번 문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해를 일단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주거이동이 어떻게 돼요?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2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재난소득 지원해주니까 바로 예,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임대료 보조해주면 임대주택의 소비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를 가시면요.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자, 3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계속 바꿔갖고 이 표현을 계속 줘야 안 줘요. 주니까 우리가 이쪽 강의할 때 항상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걸 항상 적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속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갔더니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적어드리죠. 제목 적고 난 다음에 이거 기본적으로 적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게 5번이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 된다 그랬죠.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는 거는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4번 문제 있죠. 4번. 자, 3번에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한대요? 증가시키죠. 근데 2번 지문을 봤더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걔가 틀린 거죠.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부작용이 초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할 때는 그 포인트를 주고 계속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요건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 문제 5번에 보게 되면요. 자,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때는 균형 임대료 공급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2번에 보면 임대료 상한이 낮으면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해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 규제하잖아요. 임대료 규제했었을 때 우리가 단기 있죠. 단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장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단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비탄력인 거예요. 단기는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을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단기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까 또 단기에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수요자들도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 시간이 갈수록 문은 증가하고요. 예,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는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죠. 단계에 비해서. 그래서 단계는 항상 비탄력, 장기는 탄력죠. 근데 3번에 표현이 바뀐 거죠. 단기 탄력, 장기 비탄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5번 지문에 가면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과 수요가. 그러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임대주택 제도 있죠? 예, 여기서 일단 틀린 거는 4번이에요. 장기 전세 있죠? 예, 장기 전세는 30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25페이지 1번 가보세요. 주택정책의 1번. 자, 1번 문제 가면 주택의 임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찾으셨나요? 1번. 네, 거기 5번에 가면 장기전세 있잖아요.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125페이지, 125페이지. 박천혁. 이따 끝나면 일로 와, 일로 와. 보면서 해. 어? 보면서 해. 괜히 버팅기지 말고. 거기다가 본인이 거기서 못 찾으면은 둘러봐.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어? 벽에다 놓고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 아, 그럼 125쪽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뭐 155쪽이라고 그랬겠어. 그지? 예.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6번에서는 틀린 게 얼마? 4번으로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 여기 보면은 그 장기 전세 주택은요.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자예요. 예. 근데 2번에 가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있죠. 얘는 민간 임대 사업자라고요.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장기 전세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법령에 의한 임대사업자 있죠? 응? 임대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몇 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겠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호 이상, 2번 30호 이상, 3번 50호 이상, 4번 100호 이상, 5번 1호 이상. 상시적으로. 자, 일단 짝수는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짝수는 버리고. 짝수를 버리고, 그죠? 짝수를 버리고, 홀수 중에 하나. 그죠? 가운데 걸 버리세요. 자, 둘 중에 하나요. 10호 아니면 1호. 둘 중에 어느 거? 에? 기억나겠죠? 이거 나오면은 아마 틀린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나왔을 때 임대사업자 얘기했을 때 만약에 10호 이상 30호 이렇게 둬도 맞다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1호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1호 이상을 임대주면 임대사업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우리 저기 교재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처음에 한번 듣는 것보다는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7번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나오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죠.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건데요. 답이 1번이에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대출 알선을 해주진 않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법령에 있는 거를 출제해 준 거예요. 법령에 있는 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그 8번에 가면요. 1번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라고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거 불안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공급을 했을 때 정부가 공공임대책을 공급을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틀린 건 5번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조달을 해서 건설을 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놨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이게 국민임대주택 규모예요. 국민임대주택 규모라는 건 20억 미만 주택이에요. 걔들에 한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물어봤죠. 예, 근데 이게 주택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언급이 이게 개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여기는 이 재개발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3년 전인가? 예, 4년 전.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2번이 있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었었어요. 이게 명칭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바뀌고 법령이 이제 축소가 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어느 게 나올 것이냐. 예, 근데 이제 재개발 사업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이제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다시 연속해서 물어보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다시 들어오면 지문 형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용어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재개발 사업은 발열이라고. 정비 기반설이 얘는 열악한 지역에서. 그죠? 근데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데 하는 사업이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예, 10번, 11번. 여기가 이제 그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1번 먼저 가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 4번에 주택 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공공택지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이잖아요. 여기를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택지에도 이걸 확대시키려고 이게 했다가 그 정책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알죠?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걔는 그 법령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10번 문제의 답이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12번에 나오는 주택공급제도라고 나오죠. 조금 아까 우리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 보면 12번에 1번에 보면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한다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후분양이 아니라 뭐, 그건 선분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분양과 후분양제도를 이해할 수 있냐를 가지고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작년에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134페이지에 해설로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가 쭉 명시가 돼 있죠. 예,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숙지가 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조세, 투자 이렇게 하시죠.